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당신들 각자의 삶에서 그 목적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인간이 되고 특정한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도록 양육되었고, 가족이나 사회는 확실히 그렇게 되도록 주의 깊게 감시한다. 너무나 나쁜 분위기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구원자 또는 치유자가 되기 위해 이곳에 보내졌다고 상상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또 많은 다른 이들은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할 신에게 이르는 좁고 경건한 길을 끈기 있게 찾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느낀다. 얼마나 따분한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이 당신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다. 실로 이것이 가장 고귀한 감성적 가치이다. 삶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가 이것이다. 어느 세상에 살아가든지 어떤 이해를 성취하든지 상관없이 기쁨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이 전 인류에게 부여한 운명이다. 당신이 기쁨과 행복의 상태로 돌아오면 신의 자리에 돌아온 것이다. 기쁨 자체가 신이기 때문이다. 항상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방해받지 않고 움직이는 자유다. 그것은 판단 없이 표현하는 자유이다. 또 이것은 두려움도 죄의식도 없는 존재의 자유이다. 기쁨이란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생명을 창조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허용하는 지구의 움직임이다. 이것이 기쁨이다. 기쁨 속에서 하늘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장밋빛을 띠고 구름은 타는 듯 붉게 물들며 새들은 나무에서 노래하고 있는 새벽녘의 열정과 강렬함이 된다. 기쁨 속에서 당신은 나이를 먹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왜냐하면 삶은 더 이상 고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놀라운 모험이기 때문이다. 기쁨이 기쁨을 낳는다. 당신에게 주어진 기쁨을 받아들인다면 그 기쁨은 내일의 기쁨을 증대시키고 더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을 열어준다. 이것이 매 순간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그렇게 할때 앞으로 다가오는 순간들과 보조가 맞기 때문이다.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항상 자신에게 묻고 또 느낌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애되지 말고 행함으로써 오로지 자신에 대한 사랑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라. 당신은 그저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당신이 당신을 선택했다. 왜 당신이 아니겠는가? 당신이 지금 시간을 선택했다. 이때가 지극히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저 산다는 것이다. 이 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영광된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겠는가? 당당한 왕이라 해도 먼저 왕이 될수 있는 삶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가 무엇이 될수 있었겠는가? 왕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이 매우 좋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될수 있을 때까지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모두 이곳에서 살며 표현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곳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당신 안에 살아있는 신에게도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특정한 무엇인가가 아니어도 된다. 그저 삶의 매 순간 당신이 할수 있는 만큼이면 된다. 이것을 창조라 한다. 당신은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 내면에 있는 신이 당신에게 창조하라고 재촉하기 때문이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 삶을 받아들여서 당신이 할수 있는 한 가장 웅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삶의 모든 부분을 경험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곳에서의 삶으로 충족된다. 그러면 당신이 이곳을 떠날 때 여기에 돌아와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한 가지 하찮은 길만을 따라서 여기까지 살아온 이들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따라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번민과 후회로 괴로워한다. 이것을 했어야 했고, 저 사람과 결혼을 했어야 했고 등등. 이런 모든 했어야 되는 것들은 그들이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을 모두 경험하고 그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도 될 때까지. 지혜란 축적된 감성이다.
이것이 이 지상으로 돌아오는 모든 실체를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 전에 경험했고 이해했던 것을 다시 경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충족과 지혜를 약속해 주는 모험에는 항상 당신이 이끌린 것이다. 그것들은 당신을 흥분하게 하고 유혹하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자신을 허용하고 당신 존재 안에서 나오는 충동과 당신 안에서 느끼는 느낌에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항상 당신의 경이로운 자아를 확장하여 더 나은 지혜와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의 의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예의를 말하려고 한다. 존재해야 될 하나의 이유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라.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만은 영원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것이 되겠다든지 저것이 되겠다는 목적은 이 생에서 성취될 것이다. 그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면서 당신의 더큰 지혜를 확장시켜주고 당신에 대한 더 근원적인 사랑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당신이 할수 있는 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분별력 있는 눈인 자신의 눈으로 볼때 당신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